네, 오늘 무비 리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븐 사무라이고요. 워낙 이 영화는 이제 잘 알려진 영화고 이면서 이제 스토리 자체, 이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좋으면서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면서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뭐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 길게 뭐 이렇게 줄거리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은 좀 생략을 하겠고요. 그거보다 이제 이 유명한 영화에 관한 이제 나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라든지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뻔한 어떤 그런 뭐 얘기 반응 뭐 그런 거 이외에 내가 좀 첨가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서술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7인의 사무라이, 세븐 사무라이, 7인의 사무라이, 희진 있는 사무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1954년 작품이요. 크루즈 아키라 그 감독 작품이면서 뭐 미운의 도시로라든지 이제 누구야 시무라 타카시야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크루즈 아키라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온 배우들인데 시무라 타카시 같은 경우에는 이끼루에서 뭐 나왔었고 이제 미운의 도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요진보부터 시작해서 뭐 아카히게로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10개 정도 작품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 아키라가 굉장히 칭찬한 배우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칭찬한 배우로. 이게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이제 일본 작품이면서 그 서양에서 물론 일본에서도 뭐 이 작품이 유명하고 크루즈 아키라가 명감독이지만 명당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도 꼭 이제 국내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작품이 이제 그 서구 예를 들어서 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영화가 있다 그게 이제 그 아시아의 그 나라에서 이제 알려지고 최고 영화 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꼭 이제 서구 쪽에 이제 영화 평론이라든지 그 대상을 대상들의 어떤 평이 꼭 이렇게 덩달아 좋다라고 하든지 인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히 그 서구 이렇게 서양에서 인정을 해주는 작품이죠. 영화로서 그 명작 소위 말해서 뭐 일본의 어떤 무슨 그 문화를 뭐 소개를 했다거나 뭐 일본이 어떤 좀 이국적인 뭐 정서를 뭐 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작품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기준에서 영화사에 남는 하나의 이제 명작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명작으로 일본 영화 이상의 영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일부리나 스티브 맥퀸, 제임스 코반, 뭐 찰스 브론슨, 뭐 제임스 본 다 났죠. 7인의 사무라이, 7인의 카보,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60년, 61년 정도에 이제 그 리메이크가 됐잖아요. 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도 이제 또 이렇게 별로 히트는 못 쳤지만 첫 작품만큼 또 뭐 그게 그 두 번째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또 저예산 SF 영화로 스페이스 세븐인가 이렇게 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 설정을 이제 미래 공상과학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한 뭐 우주의 7인인가 뭐 스페이스 세븐인가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으로도 이제 리메이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리메이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국 시대 일본에서 일어난 어떤 물론 실화는 아니죠. 근데 그런 설정 그런 영화가 그 서부에서도 이게 옮겨다 이렇게 하면은 스토리가 딱 되고 또 우주에 뭐 SF를 이렇게 만들어도 그게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라든지 보편적인 어떤 그 주제를 주제와 소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농민들이 그 고용을 하는 거죠. 그 사무라이를 고용을 해서 좀 자기들의 그 약탈자로부터 이제 그 자기를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뭐 부탁을 하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정 자체도 좋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 농민들이 목에서요,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농민들이라고 하나 대주를 향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이렇게 그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 땅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성 창조 뭐 이런 쪽이고요. 그 사람들을 항상 약탈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약탈을 왜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산할 능력이 있었으면 약탈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conflict,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농민이라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양의 7이라고 하면은 총을 쏘는 사람들한테 약탈을 다 하니까 총을 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막는 거고, 친일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더 명백해요. 왜냐하면은 그 화양의 7이 매그니스 프렌트 스테븐 같은 경우에는 그 멕시칸 그 농민이죠. 멕시칸 농민들이 누구한테 약탈을 당하냐면은 그냥 밴디트의 밴디트, 그러니까 그 산적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약탈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드리프팅하는 카보이를 고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좀 약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리지널 7인 사무라이에서는 농민은 맞아요. 농민은 맞는데 농민을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은 밴디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밴디트 짓을 하고 있죠. 밴디트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이 서브타이틀 그 DVD를 이제 미국 그 DVD로 봤는데 거기서 이제 밴디트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는 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원래 밴디트가 아니라 이 약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부시예요. 노부시. 노부시가 뭐냐면은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 그런데 그럼 왜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민 약탈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봤어요. 이제 노부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위키페디아 뭐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일본 사이트 같은 거 보면서요. 두 가지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사무라이라는 신분의 사람들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 약탈을 해서 그 이렇게 농민들부터 약탈을 해서 음식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범죄라든지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약간 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스토리에. 이게 뭐냐면 전국시대의 말기거든요. 말기라서 많은 이제 전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무라이가 사무라이 짓을 하려면은 어떤 전쟁이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워리어이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이죠. 어떻게 보면 군인인데 전쟁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된다고 해. 위에 있는 그 뭐랄까 그 사람들 그 쇼군 이런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이 안 되면은 어떻게 밥 먹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영화에서를 계속 보여줘요. 마을로 내려가니까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무라이들이 너무 뭐야 술 먹고 뭐 이렇게 화투나 뭐 이렇게 도박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이런 길로 빠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예를 쫓고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아까 얘기한 거를 일단 줄지 치고라도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래도 이제 사무라이라고 하면은 그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 뭐랄까 명예라든지 어떤 옳은 일을 해야 되고 나름에는 뭐 그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그 상이 신분인 어떤 사무라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도족화되나요? 도족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노부시 이 사람들로부터 다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농민들이 어떤 사람을 그 하냐면은 똑같이 배고파요. 그런데 똑같이 배고픈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무라이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무능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없고 못 먹게 되면 그 못 먹는 그냥 바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굶어 죽는 어떻게 보면은 불황자밖에 안 된다고요. 아무리 사무라이라고 해도요.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양심이 있는 사무라이 그 사무라이 7명을 이 사람들이 고용을 하는 거예요. 고용을 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실은 이 농민들은 자기네들의 먹을거리라든지 그 땅이라든지 쌀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을 했고 이 사무라이들이 결국은 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 보호해주기로 이제 참여를 했지만 이
사무라이 어떤 기질을 못 벗는 거예요. 사무라이 기질이라고 하면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어떤 이 명예를 이 명예라고 하는 게 솔직히 뭐냐면 거품과 같고 죽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고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헛된 명예. 그러나 그런 명예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사무라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끼니를 떼기 위해서 그 훨씬 자기 하급계 층의 농민한테 이제 그것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자기가 그런 식으로 고용이 됐다. 쇼군으로부터 고용이 된 게 아니라 농민으로도 고용이 됐다.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민을 도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근데 결국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를 많이 주냐면은 그렇게 싸우는데 결국은 사무라이 4명이 죽어요. 3명이 살아남고. 그러고 이 도족들이 다 소탕이 돼요. 그래서 농민들은 쌀을 도둑맞을 일이 없어져서 하베스트, 소위 말해서 이제 추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뭐 돈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먹을거리라든지 쌀이라든지 그게 곳간이 굉장히 풍족해지는 그런 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어요. 이 사무라이들은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이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무라이 3명이 보면서 자기네들은 역시 패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헛된 욕망을 쏟는 어떤 사무라이의 어떤 그 비셔스 서클 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쇼군의 고용이 돼서 싸워서 이거 이렇게 해봤지만 이렇게 시무라 타카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이렇게 해봤자 결국은 싸움이 없어지고 쇼군이 없어지고 자기 고용할 것이 없으면은 자기 머리만 하얘지고 할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다. 자기는 다만 명예만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중간쯤에 젊은 사무라이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그런 사무라이의 어떤 이상의 그 이상을 불태우는 이제 젊은 사무라이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충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명한 이제 시무라 타카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묘를 보고 네 명 이제 자기 동료들이죠. 그런 사람 네 명을 보고 이제 자기는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앞으로 떠나기 전에 묘를 보고 그리고 굉장히 그 농악을 하면서 막 추수를 하고 이렇게 모내기 싣는 농민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긴 거는 우리가 아니라 농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시사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이 명예를 쫓는다라고 하는가 어떤 그런 것이 누구한테 고용이 되나 어떤 일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은 헛된 욕심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민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귀족이고 위에 어떤 상위 신분이지만은 그러한 어떤 가연왕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헛된 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생산을 하고 먹을 것을 만들고 그러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풍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그 줄거리라든지 하나하나 시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 국적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역사를 넘어서 굉장히 큰 거를 줘요, 이 영화가. 그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유명한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모든 사람들 다 영화를 보고 이 영화를 평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다 이제 그 이렇게 언급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제가 그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마 내가 좀 아는 사실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몇 가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영화를 제가 아직까지 안 봤습니다. 줄거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영화고 그리고 누가 나오는지도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안 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영화가 너무 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3시간이 넘어요. 이게 그래서 감히 이것을 탁 앉아서 이제 볼 그게 용기가 안 났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영화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본 척을 좀 했어요. 아, 이 영화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는 척을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내가, 뭐, 봤다. 이런 걸 좀 내비친, 뭐, 이런 것도 좀 에피소드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는 이제 봤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이제 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그, 구로자키라 연출 스타일인데,
나는 이게 1954년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그래도 영화를 객관적인 이렇게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 어떤 사람에게 나나 보여서도 좀 부끄럽지 않다 정도의 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게 1990년 중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이전에 한국 영화는 영화 취급도 안 하거든요. 사실 몇몇 개 빼고 뭐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나는 1954년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 나는 그 전에 우리나라 감독들이 이렇게 그러자 아니라 이 친의 사회를 반나는 그런 생각을 들건 이런 걸 봐가지고 연출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었으면 최소한 같은 동양 사람이라든지 일본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제작 환경이. 그리고 또 1954년이라고 하면은 일본도 어렸던 시절이거든요. 전쟁 끝난 지 10년이 안 된 상황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졌을 상황이었고요. 그럼 54년 작품을 보고 70년대, 80년대라든지 60년대 한국 감독들이 어떤 것도 못 느꼈을까? 난 그게 이걸 보면서 캐셔 마크를 느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스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루자 아키라 연출 스타일이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 친의 사무다이가 이제 그 전 이렇게 고용이 돼서 농가에 와서 이렇게 싸우고 끝날 때까지 굉장히 디테일을 보여줘요. 이 사무라이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전술을 쓰고 이 산세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 이런 거를 관객들에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건 틀린 거 아닐까? 그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 있게 만들어주고요. 보여주고 섬세하게 지적으로 그러고 전투씬도 와 해가지고 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전략을 짜가지고 일곱 명 그 노부시 그 약탈자들은 5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7명이 그냥 막 뭐 죽을 이렇게 싸웠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람보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코만도라든지. 그럼 7명밖에 없는 사무라이 그리고 칼을 써버리고 뭐 창을 써본 적이 없는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50몇 명의 약탈자를 이길 수 있었나라고 하는 디테일을 하나 보인 그 연출의 섬세함이라든지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 이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을 생각을 하고 보여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영화를. 아 이거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걸 이 영화를 봤을 경우에는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과연 나는 한국의 그 뭐 요즘 감독이야 뭐 잘 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왜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화들만 오랫동안 만들어 왔을까? 나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뭐 그때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너무 내가 좀 모진 어떤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느껴요. 그런 게 하나고 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영화가 이렇게 서구에서 굉장히 평가가 높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의도된 게 있었어요. 그루자 아키라가 존 포드를 좋아하고 서부극을 좋아하거든요. 1954년 그러면 서부극은 벌써 미국이 그 전형적인 장르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루자가 야심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벌써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히트를 치고 굉장히 평가를 받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방법론은 뭐냐면 하나의 웨스턴으로 잡았다고요. 웨스턴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를 전국시대로 가져와가지고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왜 그걸 아냐면은 NHK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90년대 중반. 1990 중반까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자 아키라 감독이. 그 사람 직접적인 인터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걸만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도록 이제 만든 그런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당한 거죠. 서양 서구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넘어간 거죠. 어떤 게 있냐면 7이라는 숫자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요. 해외에. 이건 내 생각인데 7인의 사무라이 그러면 8인의 사무라이 뭐 6인의 사무라이 뭐 10인의 사무라이 하는데 왜 7이냐 왜냐면 7이 럭키 넘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부시가 마지막에 13명이 남는다 이런 또 그게 나와요. 그럼 13이라고 하는 게 동양권에서는 참 의미 없는 숫자지만 외국에서는 나쁜 사람들의 상징이야 나쁜 거잖아 상징이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로 또 여기서 그 강조를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이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말을 타는 모습이 이
카보이가 말을 타는 모습이라 이 무사들의 말을 타는 모습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보이는 허리를 좁히고 말을 타고 일본 옛날 무사들은 어떻게 탔냐면은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이렇게 붙여서 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크루즈하키라는 뭐냐면 그렇게 타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고정에 맞춰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사들이. 근데 그렇게 탔을 경우에는 미국 관객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다.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말을 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쭉 펴고 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 영화는 그 서양의 관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촬영 당시부터,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고요.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굉장히 잘된 점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된 결과이다라고 하는 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농민한테 고용이 된 사무라이라고 하는 거는 고증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근데 굉장히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옛날 이렇게 문서를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자가 그 어딘가에서 얻어서 그거를 하나의 그 스토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그냥 크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서구 관객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영화를 가지고 너무 이제 역사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구의 관객들은 이건 어디까지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네요. 15분까지 이렇게 마치겠다 그랬는데 벌써 6분 정도 지나가 버렸는데 단점은 너무 길어요. 사실 한 전투 장면 시작하기 조금 전 정도는 사실 조금 제가 이렇게 지겨워졌어요. 영화가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영화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몇 분이냐면 봅시다. 나 있네. 굉장히 긴데 영화가. 3시간이 넘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20분인가 돼요. 쉬는 시간 음악 타이틀이 나오고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장면이 20분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의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봤어요. 너무 힘들 것 같다. 한꺼번에 보기가. 그래서 그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너무 길다라고 하는 거. 재미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너무 기대를 한 것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소 이제 그건 있어요. 기복은. 어떤 장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어떤 장면은 조금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중후반 정도 전투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 좀 제가 한계에 좀 다다라가지고 아이고 좀 이런 느낌도 있었고 전투가 시작하면서 또 괜찮아지고 그런 게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 영화는 훌륭하고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 약간 길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약간 제가 그런 그 마음의 어떤 동요를 느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평점으로 해서 90점 주겠습니다. 90점. 네. 이거는, 정말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이제 봐야 될 그런 영화예요. 네.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를 지망을 하는 젊은 학생이라든지 그 젊은 사람들은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벌티고 하겠습니다. 벌티고. 히치콕의 이제 어제 현기증 1957년 작품 이거에 대한 무비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